히말라야 가방 속 책은 김한민 작가의 아무튼 비건입니다. 이 책은 타자에 관한 책이다. 한편의 시 같은 철학자 레비나스의 말로 시작해보자. 참으로 사람다운 삶은 그냥 존재함의 차원에 만족하는 조용한 삶이 아니다. 사람답게 사는 삶은 타자의 눈 뜨고 거듭 깨어나는 삶이다. 진심으로 동의한다. 나도 나의 관심이 나에게서 타자로 옮겨갈 때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믿는다. 타자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타자는 더 이상 타자가 아니며 대신 우리라는 신기한 집합이 탄생한다.